우리 수령님께서 14살에 고향을 떠나셨다가 나라집에서 태어났다가 20년간을 저렇게 오셨을 때 이렇게 Земля хорошая. Будем сугу. Вот, хорошо. Народ, давайте. (웃음) 우리 로세테섬 안에서 제군에 지내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식수에 대한 그리고 아니면 좀 깊은 발언을 하시고 그 손나라를 수립화 아니면 새로운 살림들을 세우자고 하시는 그 교수를 지금 펼쳐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듣고 우리 러시아 대사관 사람들도 반드시 조선에 많은 지 오랜 사람들로서 반드시 그런 후보를 받들고 반드시 전통을 하고 같이 그 식수 사업에서는 꼭 참가하게 된다고 우리는 그런 좀 감정을 안고 얘기해 왔습니다. 그 지금 경제는 우리 대사관 내 친구들은 동료들은 이런 식수를 가다가 앞으로 무슨 10년이나 20년이나 지나도 여기는 좀 그 망경대에 왔을 때마다 야 보라 우리는 어쨌든 여기 와서 한번 아름다운 수산나무 이츠나무를 우리 식수했다. 이것은 우리 먼 땅 모든 러시아 대사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나 큰 자랑입니다. 앞으로도 꼭 무슨 좀 전체 조선인민들은 지금 경제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데 대한 그런 좀 과업을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변들 있을 때마다 꼭 와가지고 그런 좀 말하자면 좀 우리 러시아 사람들의 심장으로 나오고 있는 심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우리 감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